세계 여러 미토가 보도했다라고 일단 제목을 뽑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 딱 보면 와 미토마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막 급박하게 막 쏟아지고 있나 봐. 맨시팅이 네.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국의 더 선은. 어. 세계 여러 미디어가 보도했다면 최소한 두 개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마이데일리도 이렇게 보도했다. 냄새가 난다. 제가 마이데일리를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럼 당연히 마이데일리에서는 뭘 인용을 했겠어? 더선. 또 선지를 인용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 더선지가 쓴 걸 마이데일리가 썼는데 그걸 또 일본의 미디어가 가져가면서 이걸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 중에 네.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주제예요. 미토마. 맨시티 이적들이 났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방송 전에 달성이 이를 갈았어. 뭘 이를 갈아? 자 미토마의 맨시티 이적설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 화면으로 줄을 좀 쳐놨는데 더선의 보도예요. 네. 맨시티가 사우디로 떠난 마레즈의 대체자로 브라이튼 미토마에게 관심이 있다. 네. 아,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내용들 쭉 보면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번에 일본 프리시즌 왔을 때 미토마가 프리미어리그에 남긴 인상은 엄청났다 이런 이제 또 극찬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가 미토마를 좋아한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패널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어제 입중계 하는데도 미토마의 맨시티행에 대해서 많이 너무 여쭤보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가면 좋은 거고 못 가면 안 좋은 거고. 아, 다 페노 스타일이야 그지? 아, 페노 스타일이야. 근데 뭐 포든이나 포든. 그릴리시나 네네네. 우리 선수들이 다 잘하니까 배실바도 있고 사실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그러니까 미토마가 잘하거든요. 예. 실제로 잘하고 직선적인 그런 드리블러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바르디올까지 엄청난 금액을 주고 영입한 상황에서 지금 미토마 이적료라고 나온 게 한 5천만 유로 네. 정도 되거든요. 파운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파운드 5천만 파운드. 5천만 파운드요? 그러니까 파운드요? 이게 830억. 또 그 돈을 쓰기가 맨시티 아무리 맨시티라도 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적 시행도 지금 끝나가고 있고. 지금 이적한다는 게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다. 아, 자 그리고 일단 더선이라는 거에 조금 저는 주목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저는 페이크란 느낌보다는 약간 뇌피셜 기사에 가까운 보도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네. 뇌피셜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석과도 같은 교과서와 같은 기사입니다. 네. 이런 기사들이. 그러니까 봐요. 가면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가서 나쁠 게 뭐 있어 이런 거 상황. 두 번째. 미토마. 뭘 잘 차잖아요. 뭐 이런 거. 네. 지난 시즌 너무 잘해줬는데 이런 거. 네. 맨시티 거기 마레즈 나가고 선수 좀 뎁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논리들이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선지 일단 더선지라고 하는 것도 더선지 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 기사의 전문 그러니까 더선지 보도입니다. 더선지의 내용을 좀 보면 거기에 이런 정황들만 계속 나와요. 자 마레즈가 사우디로 떠났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미토마가 너무 잘해줬다. 네. 그런데 맨시티가 지난번 일본 투어를 갔다. 거기서 기자가 미토마 어떠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과레돌라 감독이 아주 훌륭한 선수고 지난 시즌 남겼던 인상은 너무나 멋졌다. 극찬하고 이거로 봐서는 충분히 좋아한다. 네. 자, 그러니 이적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요. 여기서 만약에 뭐 맨시티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니면 뭐 누구의 코멘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런 정황적 논리들이 막 갖다 들어와요. 예. 근데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래도 이적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적하면 좋지. 근데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일본 저 기사가 어떻게 쓰나 이거에 관련해서 네, 저희 네. 이제 제가 하나 띄워온 거예요. 일본 쪽 기사입니다. 네.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자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저 이제 번역을 하니까 저기는데 미토마죠. 미토마의 맨시티 이적 가능성을 세계 여러 미디어가 보도했다예요. 제목이. 네. 세계 여러 미디어가 보도했다라고 일단 제목을 뽑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 딱 보면 와 미토마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막 급박하게 막 쏟아지고 있나 봐. 맨시티 네. 행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국의 더 선은. 그다음에 두 번째 세계 여러 미디어가 보도했다면 최소한 두 개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마이데일리도 이렇게 보도했다. 냄새가 난다. 깜짝! 충격! 이렇게 보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이데일리를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럼 당연히 마이데일리에서는 뭘 인용을 했겠어? 더선. 더선지를 인용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 더선지가 쓴 걸 마이데일리가 썼는데 그걸 또 일본의 미디어가 가져가면서 이걸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아, 일본에도 저렇게 쓰는구나? 결국은 저건 그냥 더선이야. 그러면 쟤네들도 원래 하자면 이렇게 쓰면 되죠? 모를 거 아니거든? 눌러봤을 텐데. 그러면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미토마의 맨시티 이적을 더 선이 보도했다라는 제목 쓰면 돼. 네. 근데 더 선을 쓰면 사람들이 에이씨
걸러. 아, 그래서 교묘하게 저렇게 바꾼 거구나. 저렇게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했잖아. 아니 가면 좋은 거고 세상에 뭐 절대적으로 없는 이적이 어디 있어.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다 그렇게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보도 자체가 얼마큼 신뢰도가 있냐라고 한다면 높지 않다. 네. 아 저렇게 하는구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구나 언론 아. 지형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마레스가 나갔으니까. 예. 그래 그것들이 그 이제 시발점인 것 같아. 근데 마레스는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미토마가 오른쪽도 뛰라면 뛰는데. 왼쪽이 잘하는 선수예요. 아, 그렇죠. 아, 근데 굳이 왜 오른쪽에 미토마를 영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 그것도 아까 835억이라며. 그리고 일본 자체가 네. 축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열기도 좀 뜨거워서 일본 선수들이 약간 이적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회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카마다도 그 거의 이번 시즌 3개 일주일 했거든요. 네. 뭐 도르트문트 간다, 맨유 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비야 간다. 그리고 이탈리아 AC밀란 간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라치오 갔어요. 네. 찾는 팀이 없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이제 라치오랑 2년 계약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라치오도 이제 좀 이제 하면서 계약 연장 고민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일본 선수 링크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강인 링크 뭐 나면 막 눌러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걸 노리고 일본 선수들을 거의 세계 일주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네, 뭐 잘합니다 미토마는. 잘하는 참 잘해요. 활약은 정말 잘합니다. 의심할 수 없죠. 예, 예. 자, 좋습니다. 이제 미토마의 맨시티 이적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요.